안녕하세요. 미소가 아름다운 월매출 네, 2억을 올리는 네. 워킹맘 세일즈 비밀의 저자 이현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이제 엔젤러로 활동하신다고 하시던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현재는 제가 10월 말까지는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11월 달부터 이제 따로 나와서 맘클래스라는 회사를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이제 우리 어머니들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교육을 제공하거나 네, 또는 이제 저 외에도 다른 강사님들을 섭외해서 네네. 그렇게 같이 소통하고 북클럽 와. 운영하고 와. 그렇게 소통하는 장을 네. 마련하고 있습니다. 맘클래스에서는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강연, 강의, 콘텐츠가 있는 건가요? 네, 맘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또 마케팅도 배웠고 해서 마케팅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풀어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는 북클럽이다 보니까 자기개발, 동기부여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또 저희가 어머님들이 때에 따라서는 상품 같은 거 사진 촬영하는 거 모르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실 때 있어요. 그러면은 촬영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막 알려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외부 네, 강연하실 분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약간 엄마들의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이제 뭐 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들을 맞춤형으로 약간 맞습니다. 기획하고 네, 제공하는 네. 거군요. 네. 그것도 이제 기수가 있어가지고 네네. 이제는 어쨌든 어머니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네네네. 공간이다 보니까 네. 조금 결이 맞으신 분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육아 카테고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북클럽만 하고 싶다 이러면 그걸 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네. 어떤 클래스를 듣느냐에 따라 달라요. 클래스만 다르군요. 이게.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몇 주 코스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이제 그 엄마표 영어? 네. 또 하셨죠? 네. 제가 네. 이제 첫 번째 책으로는 영알못이 알려주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을 이제 책을 네. 네, 썼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 강사로 계속 근무하지 않으시고? 그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전공 살려서 그렇게 그쵸? 하지 왜 네. 그러냐. 근데 재밌잖아요. 어떤 사업이요? 이것저것 해보는 게 예. 네,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소통하고 계속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물론 공부방 네. 창업하기 이런 것도 클래스 있습니다. 진짜요? 영어 공부방을 하길 희망하세요. 네네. 그럼 이제 제가 커리큘럼 상담도 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마들이 필요한 거 다 해주시네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네. 네. 그 이제 지금 이제 퇴사하셨으니까 이제 얼마 전에 불과 2주 전이죠? 네. 2주 전까지만 다녔던 회사에서 이제 MD라는 역할을 하신 거고 네. 지금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MD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이 MD라는 게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MD는 이제 멀찬다이저의 좀 줄임말이기도 한데 저도 여기 회사 와가지고 처음 알게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예를 들어 이 볼펜을 사실 거면은 이 볼펜을 기획하고 네.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겠죠. 네네. 이 설명. 네. 그 다음에 이걸 또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거를 어느 결제창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시는 분을 저희가 MD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기획 MD, 네. 소싱 MD, 네. 영업 MD 뭐 이렇게들 네. 또 이렇게 나눠서 부르고도 있죠. 네. 그럼 이제 작가는 그 MD의 그 분류 중에서 어떤 일을 해보신 건가요? 다 해왔죠. 그 상품 기획부터 소싱 영업 영업까지 전부 다? 다행히도 회사에서 네. 저를 로봇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네. 감사하죠 정말.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정말. 더 배워야 되는데 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서 배우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MD로 일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거 어떤 일이에요? 가장 어려운 거는 네. 제 말을 못 지키는 거. 어떤 말? 예를 들어 예. 제가 언제까지 어느 상품을 납품하겠습니다 하고 상품을 납품을 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영업 MD 기준으로 얘기하면 근데 갑자기 이거를 1,000개를 제가 받기로 했는데 제조사에서 네. 없다는 거예요. 오, 네네네. 왜냐면 너도 나도 다 사가서 네. 없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중국에서 소싱을 했는데 네. 중국에서 딜레이가 돼가지고 네. 일주일 후에나 온다고 할 수도 있고 네, 그쵸. 그럼 우리 고객분들은 그거를 믿고 주문을 하셨는데 CS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힘들어. 아, 그 책에도 그 얘기 써있죠. 비슷한 내용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 약속을 못 지키는 게 그게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그 소비자와 약속을 못 지키는 게 가장 큰 그건가요? MD로서 힘든 점이 그거죠. 근데 이게 기획하는 MD냐, 소싱하는 네, MD냐에 따라 포지션이 달라요. 만약 영업 MD가 가장 힘든 건 매출이 안 나왔을 때. 소싱 MD는 상품 소싱을 못 할 때. 그러니까 각자마다 포인트는 다른데 통틀어서 저한테 힘든 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제 말을 못 지킬 때.
약속을 못할 때, 제대로 못할 때, 그럴 때가 힘들죠. 근데 그 어쨌거나 소싱이 안 된 거는 그 거래처의 사실 문제인 거잖아요. 작가님의 잘못은 아니고. 근데 그것을 책임지는 게 MD의 역할이니까 제가 그걸 확신을 해서 상품 제안을 드리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저의 책임인 거죠. 네, 첫 번째는. 결국은 이제 물건을 이제 잘 소싱해서 팔기 위해서는 이제 마케팅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대부분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돈을 쓰는 거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고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마케팅 이퀄 어떻게 돈을 쓸 것이냐 이 문제 귀결이 되는데 작가님께서 이제 돈을 쓰지 않고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네, 타이밍만 맞으면. 타이밍? 그게 뭐냐?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상품이 깡패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19 때 저희가 엄청 사기 힘들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 그 마스크. 예. 처음에 KF94 사려고 막 줄 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마스크 사기 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 마스크를 팔았으면 광고 없이도 완판. 그러네. 그런 타이밍이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이 상품이 별로인데 사진을 기똥차게 잘 찍은 경우. 근데 실제보다 더 좋은 거죠. 네. 와, 너무 훅하게. 그렇게 썸네일을 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뭐 진짜 복이 터진 거죠. 그럼 이제 그 타이밍을 맞춘다. 그 상품이 깡패라는 그 표현에 있어서 이게 MD의 그런 역량과 능력으로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뭐 이런 예측해서 뭐 좀 잘 된? 여름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네네. 제가 어제도 이제 북클럽 운행하면서 북토크를 하면서 이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름이에요. 그럼 여름 하면 뭐가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으세요? 선풍기. 선풍기죠. 그래서 선풍기, 서큘레이터, 그 다음에 왜 한때 내풍기라고 주목이 다 유행이었죠. 근데 대부분 여름이 오니까 나는 여름 제품으로 선풍기 팔아야겠다 하고 이거를 소싱하는 MD들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상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시즌마다 팔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너도 나도 선풍기 다 팔면 제 게 안 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기 물린 데 바르는 밤. 모기약. 모기 밤. 멀티 밤을 소싱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가격대가 좀 저렴해요. 근데 저는 한 달에 유지해야 되는 매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사이드 제품을 또 소싱하는 거예요. 여름하면 바다 놀러 가는데 여자들 몸매 관리하지. 그럼 다이어트 제품 소싱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는 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그 모기 밤하고 이게 다이어트 제품하고는 그냥 사실 일반인의 시선 봤을 때는 연관성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동시에 진짜 잘 일어났나? 그럼요. 어떻게 하냐면은 딱 이제는 주말 같은데 어머니들 캠핑 여행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한 화요일, 수요일에 노출을 해요. 어머니 캠핑 가셔야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 모기 물리니까 요거. 그렇게 하면은 목요일, 금요일 안에 배송이 완료되겠죠. 와.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 다이어트 하려면 한 달 전부터 해야 돼요. 막 3주 전부터. 그럼 다이어트 쉐이크 이런 거 소싱 해가지고 이거 2주 전부터 우리 한번 화이팅 해볼까요? 뭐 그런 거를 동영상으로 제가 쫙 한다던가. 야. 그러니까 이게 노출의 방법에 따라 너무 달라요. 그냥 업체에서 상세 이미지를 주세요. 근데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면 너도 나도 같겠죠. 똑같죠, 그럼. 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제품을 했을 때 이거는 뭐가 포인트니까 이거를 좀 더 소구점 살리자.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을 팔다 보면은 아까 이제 썸네일을 정말 잘 찍은 사진 같은 것들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딱 받아봤는데 내가 기대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고객들 불만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실사컷을 찍습니다. 네. 실측 사이즈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상품 정보 고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봤을 때 포토샵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브랜드가 나오는데 너무 이쁜데 막상 써보니까 막 그게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저희 디자이너분이 계셨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어떤 제형인지 뭐 어떤 건지 명확하게 좀 기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요. 기획을 할 때. 오차 없이. 그럼 그렇게 쇼핑몰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은 어떤 불만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MD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을 올리는 MD도 해봤는데 배송 CS. 배송 CS. 근데 배송은 사실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뭐 MD가 다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며칠 안에 가기로 했는데 택배사에서 홀딩이 되어 있어요. 명절. 그렇죠. 그러면은 나 언제까지 선물 드려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돼 있냐. 이런 CS가 있고. 상품이 파손되는 그것도 배송 이슈잖아요. 그죠? 그래도 MD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CS팀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CS팀이 그걸 다 인입하기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고객 목소리들을 모아서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MD라는 게 그 물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거네요?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갖고 온 물건은 내가 책임진다. 끝까지 책임진다. 네. 그 매출이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뭐 배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도 네. 저를 그걸 믿고 주시고 회사를 믿고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MD들은 보통 이제 몇 개의 상품을 내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이게? 작가님 몇 개 관리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100개는 넘었던 거예요. 100개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시즌 상품이 네, 있고 네, 네, 네. 상시 제품이 있는데 네. 상시 제품들이 이렇게 매출을 조금 받쳐줘야 시즌 때 어떤 제품을 그쵸, 팔았을 그쵸. 때 팍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품 하나 두 개 갖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도 목이 밤을 팔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선풍기 안 팔았을까요? 팔았겠죠. 팔았겠죠. 예. 다만 기간이 다르겠죠. 요건 3일치만 팔고 요거는 일주일, 한 달 뭐 이렇게 다르죠. 그럼 이제 고객들한테 받았던 그 불만 중에서 뭐 기억에 남는 불만인가요, 혹시? 이거는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네네. 저희 CS팀으로 인입이 됐던 건데 네네네. 아이들 이름 적는 스티커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재를 하면 이름이 박혀서 네. 나오는 거죠. 그 네. 스티커인데 그 어머니가 그날 이제는 받으셔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셔야 됐나 봐요. 네. 일단은 되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 배송이 안 온다고?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잘못이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러면 환불을 해드리겠다. 그런데도 분이 안 풀리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낚는 계획이란 게 있는데 네, 이걸 받아서 해외 어학연수를 가야 되는데 그치. 안 오면 어떡하냐. 그쵸. 죄송합니다 밖에 없죠. 그래서 네. 저희 그때 전화 받으셨던 직원이 우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저희 대표님이 직접 소통을 해주셨어요. 그 고객분하고? 네. 어머니 다행이다. 저희가 공항까지 가져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대표님 목소리가 정말 차분하시거든요. 네네. 이제 여자 직원분 울고 계시고 CS 담당 직원은 저는 그 상품 담당 MD니까 옆에서 어떡하지 나 때문인가 네. 내가 배송 일정을 더 이렇게 길게 적었어야 되나 네네. 안내를 잘못했나 뭐 이런 속상함도 있었고 네. 그래도 그렇게 위에서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잘 무마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작가님이 MD고 그 운 직원분이 CS 담당이고 담당. 저는 옆에서 잡을 안 서. 그리고 대표님이 가운데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해주시고 해결을. 아, 그래도 이제 그 뭐 Q&A 게시판에 뭐 답변 달고 전화 받는 거는 MD가 하진 않나 보네요. 그래도 아니요 다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회선이 여러 개 있었어요 회사가. 아, 작가님 전화를 안 왔군요. 근데 이게 1번 전화, 아. 2번 전화, 3번 전화. 아. 근데 이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B2B라고 해가지고 회사와 회사 이런 셀러분을 담당하는 또 MD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전화가 저한테 좀 많이 인입이 됐고 고객 전화는 바로 이제 CS팀으로 갑니다. 그래서 CS팀에서 1차로 이렇게 받으시죠. 그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이제 하시는 작가님들 인터뷰하다 보면은 그 리뷰라든지 뭐 평가 고객들의 그 뭐 불만의 목소리 이런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맞아요. 작가님은 왜 이런 고객의 불만에 집중했는지 생각하세요? 그러면 상품을 네.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의 퀄리티도 높일 수 있고 네네. 저희 회사의 퀄리티도 높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제가 이제 책에도 기재를 하긴 했는데 남성용 올인원 로션을 팔았어요. 판매를 했었는데 판매량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는데 이게 유리 제형이다 보니까 배송을 할 때 잘못 배송이 되면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위험하죠. 네, 그쵸.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수통 모양이었어요. 그 수통 모양이다 보니까 다 쓰고 나면은 이렇게 덜어서 써야 이렇게 터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무겁고 힘들다.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CS들이 인입이 되니까 사진도 남겨주시죠. 깨진 거. 그럼 마음이 힘든데 네, 네. 물론 재발송 해드립니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의견을 모아서 저희 그 제조사에게 요청을 드렸어요. 조금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냐. 상품이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것만 개선되면 고객님들이 더 만족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더 용량이 높고 가격대가 그거에 비해서 저렴하게 느끼실 수 있게 세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랑받는 제품. 아, 근데 그렇게 이제 제조사에다가 그 불만을
전달해서 개선된 제품 나오면은 그 제품은 이제 그럼 작가님한테만 주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도 주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제조사가 저한테보다 어떤 회사에 판매를 희망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시면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할 테니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달라요. 어떻게 계약하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았어요. 제조사와 라포도 잘 형성이 됐고 제조사도 많이 믿어주셔가지고 조금 그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 같은 걸 주셨었죠. 그럼 이제 고객들이 하는 불만 중에서 그런 불만들은 모두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걸러들어야 생각하세요? 모두 듣되 네. 상처받지 말자. 근데 사람인지로 그렇게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잠이 예. 안 와요. 그렇죠.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되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 CS팀에서 1차로 인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걸러서 듣는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CS팀의 노고가 엄청 클 것 같아요. 작가님이 직접 들었던 것 중에서는 좀 인상 깊은 건 없나요? 저는 이제 잠 못 자게 했던 저한테 고객은 네. 결제를 하시는 고객일 수도 있고 그거를 판매하는 MD님이 제 고객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말 한마디를 해도 되게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영업을 할 때 카카오톡으로 영업을 하거나 메일이거나 전화 방문 영업을 하는데 네. 이렇게 카톡으로 남겨주신 분이나 전화를 하시면 이러면 안 되죠.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아, 이러면 곤란해요. 이런 표현을 하세요. 아, 상대방이? 예, 아.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고객한테 이런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저한테 그런 클레임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네. 두 번 다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두 번 다시 없겠어요, 그런 그쵸, 일이. 그쵸, 그쵸, 하지만 그쵸. 사람인지라 라포 형성되어 있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뭐 MD님 탓이 아니죠. 네, 다음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또 넘어가요. 진정성 있게 네.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상황 설명 드릴 건 상황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면 근데 잠은 못 자요. 아니 그러니까 우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울 것 같아 진짜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네. 그 이제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품 정보를 진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사진이나 이미지나 영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해지더라고요. 네. 예, 썸네일이 일단 좋아요 누를 거고. 맞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썸네일을 좀 잘 만드는 노하우가 좀 있나요? 우선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오픈마켓, 네이버, 11번가 네. 이런 데에서 규정을 해요. 어떤 이미지, 누키 컷을 네. 넣어라. 그런 네.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폐쇄물 담당 MD였어요. 그러니까 폐쇄물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 판매하신 셀러분이나 유튜버분한테 네. 상품 제공하고 이러는 거예요. 네. 기업몰이나. 네. 그러면은 제가 썸네일을 동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고 네. GIF 짤로도 만들 수 있고 그쵸, 그쵸. 다양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이제 꽃감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명절 때 저희가 음식을 많이 판매를 하는데 네. 업체에서 꽃감을 제안 주셨는데 이게 어떤 썸네일을 사용할까 되게 고민했어요. 어떤 업체는 동일한 상품을 제품만 올리신 곳도 있고 네네. 어떤 업체는 네. 이제 생산자가 이렇게 꽃감을 들고 있었어요. 네. 그거를 1번으로 사용하신 분도 계세요. 보통 많이 하죠. 그렇게. 네. 근데 네이버 검색하시면 아마 별의별 사진 네. 다 나와요. 그쵸, 꽃감 그쵸. 나오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썸네일. 만약에 내가 판매자다. 저는 꽃감만 하겠습니다. 사람은 빼고. 왜요? 난 그게 크기가 크지 않잖아요. 아, 사람이 나오니까 이미지에? 네, 네. 너무 그럼 꽃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잘 안 보일 것 같고. 그럼 시각화를 좀 더 집중하겠다? 네, 저는. 상품에?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생산자가 들고 있는 거를 사용했어요. 왜요? 그 이유, 왜냐면은 네. 제가 판매하고 있던 플랫폼은 네.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30대 중후반, 50대, 60대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구수한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이거를 받았을 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샀냐? 아, 신뢰? 네. 아. 그러니까 생산자가 산지 직송 해드립니다. 이런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딱 이렇게 구수하게 네. 그런 것을 썼는데 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네, 네, 네. 운 좋게 그게 이제 딱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라기보다 네. 그냥 운 좋게 됐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꽃감이 이제 뭐 작가님한테 온 거잖아요. 네. 그럼 같은 회사 다른 MD한테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게 가능한지. 그럼요. 네. 그럼 이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상품 갖고? 아, 이게 그러니까 네. 같은 회사 MD들이 네. 매출로 경쟁하냐를 물어보시는 네. 거세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동일 상품으로.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하나의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게 회사의 매출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에서는 네. 그런 걸로 이렇게 경쟁을 시키진 않았어요. 이게 그럼 썸네일을 이제 만들고 뭐 상세 페이지 만들고 하잖아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은 그냥 10원에 싼 걸 좋아하지 않나요? 같은 제품이라면은 뭐 들고 있든 뭐든 간에 사실 이것도 다 어떻게 인건비고 네. 시간이 들어간 거 어떻게 또 사진 잘 찍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나는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그 인건비를 그냥 차라리 10원 싸게 하겠다. 최저가로 가겠다 차라리 그냥.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네. 판매자마다 다르신데 네. 어떤 셀러분은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명절에 이 상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본인 돈으로 뭐 댓글을 많이 다신 분 중에 또는 리뷰를 잘 다신 분 중에 제가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의 차원을 가격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네. 대부분은 네. 그냥 본인이 구매해서 더 보내주신다거나 뭐 요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진정성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런 균일가가 있잖아요. 금액에 떼오는 금액. 아니요. 그러니까 제품 네. 판매에 대한 금액. 네네. 예를 들어 이거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하고 네. 어디서도 싸게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네. 싸게 판매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세요. 셀러분들 거기에서 포인트를 주신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케팅 방법이 다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 펜이 만약에 이렇게 천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이거 그냥 안 남기고 천 원에 판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어떤 사람은 총 500원에 판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작가님은 이 천 원의 펜을 네. 내가 상세 페이지를 다시 잘 만들고 썸네일 잘 만들면은 1,500원으로 했을 때 더 잘 팔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가격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가 가격의 우위를 이길 수 있느냐? 있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셀러의 역량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셀러 판매자의 역량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은 네. 고객이 거기서 산 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켓을 신뢰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싸거나, 아니면 거기가 배송이 더 빨라. 그러니까 고객이 선택하는 기준이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은데 네. 저는 1차적으로 그 마켓을 신뢰하니까 계속 거기서 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 비싸도 거기서 사요. 그러니까 가격이 최우선적인 요소는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네. 작가님 난 가격이야 하면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최저가를 딱 정렬해서 사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근데 배송비 떼고 뭐 떼고 하면은 얼마 비슷한데 배송 일정 보면은 며칠 후에 도착 이런 거 뜨지 않아요. 네, 네, 떠요. 그러니까 저는 배송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엠팡에 로켓 배송을 할 거고,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네. 어떤 상품을 살 때 우선순위를 기준 뭐로 두냐? 그럼 그 이제 소비자의 구매에 다양한 것들이 그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작가님은 이제 그 다양한 요소 중에서 썸네일이나 뭐 상세 페이지에 좀 더 힘을 주시는 스타일이신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제 무기는 이 제품을 얼마나 잘 어필하냐예요. 그래서 저는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하고 썸네일 기획을 할 때 딱 이것만 봐도 소비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기획을 했어요. 그 이제 이 쇼핑몰을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시그니처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셨는데 강력한 시그니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썸네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은 네. 저한테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아요. 상품 뭐 예를 들어 과일 사고 싶으시면 어디 가세요?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요? 쿠팡 가지 않나요? 왜요? 그냥 바로 오니까. 그렇죠. 로켓 배송. 네. 근데 로켓 배송인데 네. 예를 들어 사과를 산다고 가정을 네. 했을 때 어떤 데는 사과 하나만 그려져 있고 네. 어떤 데는 뭐 산지 직송해서 여러 명이 있는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좀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네네. 사과를 아기가 되게 맛있게 먹고 있는 사진을 한 장 올렸어요. 썸네일에. 예, 예. 그럼 제가 아기 엄마면은 네. 일반 사과를 살까요? 그 사과를 살까요? 아, 그 사과를 사겠죠. 아기가 있는 아기가 먹는 예.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저희 딸이 네. 막 이렇게 목감기 걸렸어요. 그러면은 네. 배도라지즙 이런 걸 먹여야 돼요. 네. 그러면은 아기가 먹고 있는 사진을 고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무엇을 누구로 두고 썸네일을 제작하느냐. 야, 완전 달라지는구나 이게 느낌이. 네. 할아버지가 먹고 있는데 돌아가신 집을 사진 않겠죠 이게. 그 할아버지? 예. 네. 그렇죠. 원액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달라지네요. 같은 제품이라도. 그럼 할아버지라면 원액으로 이만한 통을. 그러면은 가성비를 좀 제공할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는 얼마인데 이거는 네. 여기서 이만한 원액. 이제 그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썸네일도 그렇고 상세 페이지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다 이제 글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뭐 문구라고 하죠. 이 판매에 있어서 작가님이 이제 체감하는 이 판매 문구를 어떻게 짓느냐의 힘. 맞아요. 이거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요, 이게? 엄청난데요. 네. 제가 어제도 좀 예를 들었던 네, 건데 한번 네, 예를 들어볼게요. 네, 네. 양발이 세 켤레에 3,000원입니다. 네. 이거랑 네. 단돈 3,000원에 세 켤레. 네. 어떤 게 후킹하세요? 두 번째가 훨씬 낫죠. 네. 네. 굳이 막 주어 서술어 막 이런 거 다 안 해도 돼요. 그냥 딱 저도 배운 거예요. 제가 네. 뭐 이걸 노하우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저도 네. 책을 읽고 자기 개발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숫자를 넣으면 더 강력하대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숫자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던 곳에서는 판매했던 마켓은 약간 어머니들이 홈쇼핑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홈쇼핑에서 완판됐던 상품이다 하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홈쇼핑 완판 신화를 가져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네. 언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도 월 매출이요. 숫자를. 후킹하죠. 네, 후킹하죠, 네. 당연히.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네, 게 네. 제가 혼자서 팔아서 월 매출 2억을 달성했다 이게 아니라. 그건 책을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책을 네.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서. 네, 그렇죠. 책을 꼭 읽어보세요. 네. 어제 거짓은 아니다. 네, 거짓은 아닙니다. 네. 네. 작가님이 좀 주로 선호하는 자주 쓰는 뭔가 판매 워딩 뭐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품 소싱하면은. 한번 팔고 말거 소싱 안 해요. 오, 네네. 왜냐면은 저는 이 회사랑 오래 가고 싶어요. 그렇게 진정성 있고 상품의 네. 퀄리티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몇만 개 완판 신화 또는 네. 그러니까 팩트가 있어야겠죠. 며칠 기준에 의해서 네네네. 어떤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 또는 그런 정확하게 제가 믿을 수 있는 워딩을 넣고 싶은데 네네. 홈쇼핑 완판 신화 숫자 네. 오감 네. 아삭아삭 뭐 이런 거. 네. 그럼 이제 약간 형용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나 보죠? 상세 페이지에 그런 거를 좀 넣어드리고 네. 숫자 많이 넣어드리고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제가 느낀 건데 뭐 A부터 Z까지 다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남성용 로션을 판매를 했을 때 그 상품의 소구점은 회사에서는 수통 모양이니까 수통을 좀 강조해달라 그러셨어요. 그 제조사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여자가 수통이 공감이 갈까요? 안 되죠. 결혼 혹시?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결혼하면은 남성 제품 와이프가 사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수통 모양의 남성용 로션입니다. 사세요 하면 안 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네요. 저는 맞아요. 군대를 간 적이 없어. 그치. 내가 수통의 추억이 없는데. 그치. 그러면은 저는 이걸 딱 봤는데 향이 미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더 좋아하는 로션, 향이 미친 로션. 야. 그리고 혹시 작가님 끈적이는 로션 좋아하세요? 아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딱 발랐더니 금방 드라이한데 촉촉해. 예. 그러니까 끈적임이 덜하거나 뭐 이런 강조할 거를 좀 넣는 거죠. 야. 아, 다르다 진짜. 그러니까 타겟이 누군가, 어느 시장에 판매할 것이냐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이런 워딩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책을 보고 공부하신 거야? 이게 좀 저도 어차피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워딩을 항상 고민하고 제목을 짓는 사람이잖아요. 많이 보시지 않아요? 많이 보죠. 벤치마킹. 네, 많이 보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자기 개발 벤치마킹 엄청 많이 하고 약간 본능에 좀 충실해요. 본능? 그러니까 상품을 딱 봤을 때 네. 직감? 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그 올인원 로션을 들면은 네. 이 향을 맡았을 때 여자가 네. 되게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볼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바르면 뜨밤이야. 뭐 조금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시선을 멈추는 향. 약간 그쵸? 데이트 성공템. 네네네. 필수템. 이렇게. 아 진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 같아요. 제가 막 어떤 타고났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많이 봤어요. 아 근데 그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들어오거나 후배가 들어오거나 뭐 어쨌든 나보다 업력이 짧은 분하고 같이 일을 하실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야 너 그럼 너가 이거 뭐 상세 페이지 만들어봐 했는데 딱 이제 볼 거 아니에요. 문구 같은 거를. 네. 이거 엉망일 수 있잖아요. 잘할 수 있지만. 아 이게 성향에 따라 달라요. 네. MD 성향에 따라.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네. 뜨밤 예약이 부끄럽지 않아요. 네네네. 이런 워딩이 있으면. 그쵸, 그쵸, 근데 그쵸. 어떤 MD는 남사스러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네. 돌려서 말해달라고 하죠. 데이트 필수템. 남친 선물템. 오늘 밤 예약템. 그러니까 조금 부드럽게 네. 언어를 좀 바꿔볼까? 아니면은 그 MD님이 다 경험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가르칠 수가 없죠. 이건. 그렇죠. 왜냐면은 내 상품 내가 하고 싶다 하시면 하세요. 네. 매출로 보면 돼요. 아. 그렇게 해서 잘 터지면 잘 터지는 거고. 이게 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할 수는 없어요. 강요를. 이렇게 하라. 근데, 아, 저는 이런 거는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하고 한번 보여드리거나, 이전에 이런 제품이 있었고, 타 회사는 이걸로 되게 매출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시라고 하셨고. 작가님은 이제 그, 경험들이 쭉 쌓여 보니까 확실히 뭐 숫자가 들어가거나 뭐 아삭아삭이라든지 뭐 완판 신화 혹은 뭐 직감적인 뭐 표현들 이런 거 했을 때 확실히 매출이 다른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걸 상세 페이지 썸네일에 오픈마켓 그러니까 11번가 뭐 이런 데에서는 네. 누키컷을 사용하죠. 네. 그런데 못 써요. 근데 이제 폐쇄물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쓸 수 있잖아요. 네. 하루 만에 품절, 품절각 이거 다시 돌아왔어요. 5만 개 완판 신화. 그러면은 아니 사람들 궁금하지 않아요? 뭔데 왜 5만 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충분한 데이터의 베이스에 의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MD 추천템. 네, 그렇죠. 그런 거. 저도 이제 마케팅 경영학과를 전공했거든요. 네. 왜? 몰랐는데요. 몰랐어요? 아, 저 원래 리액션 커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근데 거기서 교수님이 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소비자들도 자신들의 욕구를 모른다. 네,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다.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이 상품을 가지고 왔는데 네. 구매를 희망하시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네. 그러면은 조금 남성 그런 템이에요. 남성의 네, 힘을 불끈. 네. 그러면은 남사스러워서 누가 댓글 남기겠어요? 안 남기죠. 그렇죠. 근데 결제 창을 보면 달라져요. 결제하고 있군요. 말없이 결제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소비자들은 네. 특히나 대한민국 그래요. 남사스러워. 그렇죠. 네, 눈치를 좀 많이 보죠. 하지만 네. 결제는 합니다. 판매량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명절이 지나면 저는 네. 어머니들을 위한 보상을 위한 아이템을 많이 선정했어요. 그냥 명절하고 나면은 팔다리 쑤시고 힘들죠. 아파요.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를 위한 보상을 해주고 싶어해요. 그럼 일부러 주얼리를 넣는다든가. 어머니 명절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립스틱 뭐 이런 거 싸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니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손목 보호대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이제 그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게. 와 이게 그 상대방이 어디가 불편한지까지 생각해서 이것까지 반영해서 네. 문구를 짜고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나요 이게? 그렇게 이제는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제가 잘난 게 아니라 벤치마킹을 네. 하고 이게 첫 번째 명절을 지나고 나니까 이런 템이 잘 팔렸다. 속옷이 그렇게 잘 팔려요 명절 지나면. 아 진짜요? 왜? 비싼 속옷. 왜? 어머니들 보상 심리. 그리고 그러니까 남성 속옷 안 팔리나요 그럼? 여성 속옷만 많이 팔리나요? 쭉 팔립니다. 남성 속옷은 네. 되게 많이 주는 거 잘 팔려요. 그렇죠. 아, 엄마들이 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어머니들은 깔에 맞춰 입지만 네. 우리 아버지들은 네. 왜냐 엄마가 산다니까요. 아, 내 거 비싼 거, 남편 거는 싼 거. 아, 너무 그렇게 좀 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잘 나가고. 화장품? 다 이게 보상심리예요. 다 보상심리. 저는 그렇게 하는데 MD님들마다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거를 이제 좀 이렇게 평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 산다는 것은 이제 불안한 요소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심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의심이 많은 고객들의 마음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예를 들어, 네. 제가 치약을 판매했을 때예요. 네. 근데 그 치약이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머니도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브랜드 다 말해도 돼요? 네, LG생활건강? 네, 네. LG생활건강에 판매되고 있는 치약이 얼마나 많아요? 시리즈? 그렇죠, 엄청 많죠. 뭐 페리오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못 이기죠? 네. 그러니까 고객이 불안해한 것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정성 인증을 받았으면 안정성 인증 받았다 상세 페이지 넣어주고 FT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발음이 좀 이상했는데 네, FDA FDA 네. 네. 그런 것들 딱 이렇게 마크 넣어주면 아 이거 인증 받았네 안전하네 아 고객의 불안한 마음을 해썹 인증 받았으면 해썹 인증 받았다 건강기능식품이면 광고 심의필 이미지 딱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셀링 포인트가 되는군요. 이게 네. 그 의심이 내가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그거 오히려 정확히 내세워주면은 더 구매를 부추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어떤 브랜드 제품을 가져왔는데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저희는 뭐 ST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짭 아니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본사에서 직접 물건 내렸습니다. 아니면 봉사 그렇게 표현을 딱 하시는구나. 네, 왜냐면은 이거는 정품인데 내가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팩트대로. 이제 소비자의 언어라는 표현을 써주셨더라고요. 네. 이 소비자의 언어라는 거는 뭔가요, 이게? 아, 이게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네. 예를 들어, 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는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이랑 영어를 좀 섞어서 네네. 쓰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네. 예를 들어 제가 비계를 팔았다고 칩시다. 네네네. 그러면은 저희 고객은 뭐 40대에서 50대, 60대 소비자인데 이 필로우 너무 좋아요. 필로우가 뭐야? 필로우 뭔지 모르지. 그죠? 네. 그러면은 안 되니까 네. 그거를 되게 중요해요. 어떤 고객한테 팔 건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고객이 쓴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40대 그런 어머니들, 아버님들은 아, 경추베개 너무 좋아하세요. 아, 경추베개. 네. 경추베개. 네, 아, 진짜 그 40대, 50대 언어도 아니고, 진짜. 그쵸. 네, 네. 근데 이거를 네. 막 이 30대한테 경추베개 쓰세요. 그쵸, 그쵸. 뭐, 네. 이러면 뭐. 다르네, 진짜. 네. 그런 이 30대라면은 뭐 이렇게 체형을 잡아줄 수 있게 뭐 숙면이 보장이 됩니다. 꿀잠, 꿀잠. 네, 꿀잠 되게. 보장. 네. 이런 워딩을 써야겠죠. 진짜 다르네요, 진짜 이게. 네. 그 상품의 장점을 오감으로 느끼게 하는 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꼈는데 네. 제가 한 번은 찜닭이나 뭐 떡볶이를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간식류 이런 것들은 언제 먹고 싶으세요? 밤에. 밤에. 네. 야식 때. 야식 때.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이미지로 봤다랑 동영상으로 막 지글지글 끓고 있어.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인데 네. 저희 디자이너분 되게 고생하셨어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네. 제가 집에서 캠핑 용품을 갖고 온 거예요. 오, 네. 브루스타 갖고 오고. 네네네. 브루스타 좀 표현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막 파 썰고 네. 네. 그 대신 상품에 꼭 해줘야 돼요. 이게 대구성했다 뭐 이런 표현을 꼭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이 양파가 있었는데 그쵸, 실제로 양파가 없냐 네네 그렇겠네. 그러니까 재구성했다 뭐 이런 네. 아, 그 워딩이 있어요. 딱 사용하는 별도 뭐 이런 거 네네 뭐 촬영된 이미지입니다. 무슨 이미지 하고서는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막 추워 죽겠는데 팍팍 썰어버려가지고 네. 이제는 막 그렇게 해서 닭볶음탕을 판 적이 있죠. 와 잘 팔렸어요? 어땠어요 반응은? 좋지는 않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요? 그건? 제가 요리를 못해요. 아. 맛없게 좀 찍었나? 네, 그런 아, 그럼 먹는 것까지 촬영하신 건가요? 아니면 만드는 것만 촬영하신 건가요? 만들고 지글지글 끄는 장면을 까지만? 촬영을 해서 그 동영상을 썸네일로 썼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는 업체에서 주는 상세 페이지 그대로를 해서 그렇게 하는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반응을 봐요. 첫 번째 했는데 GIF가 반응이 좋으면 GIF로 판매를 하고 아니다 상세 이미지가 낫다 하면 이미지로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다 맞다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경험을 통해서 소비자 반응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좀 네. 그런 분들 위해서 좀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만드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네.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네.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네. 육아맘 타임으로 처음에 회사 입사했을 때 10시부터 5시 근무였어요. 네, 네. 근데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려면 네. 제가 저희 남편이 새벽 4시 반에 출근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같이 일어나서 남편은 가지만 핸드폰을 봐요. 핸드폰을 봐서 오늘 이 상품이 좋을 것 같아 내 고객 같은 이거 하고 싶어 하면 URL을 계속 이렇게 저한테 남겨놨어요. 오, 네네네. 근데 제가 그렇게 남겨놓는다고 그 제품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발품 손품 엄청 팔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상세 페이지를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이 음식에는 이런 이미지가 부각되는구나 그리고 이 음식 배경에는 뭐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발품 팔고 손품 팔고 해서 그렇게 많이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네. 타겟 네. 내가 판매하고 있는 그 시장의 고객들이 육아맘이냐 네. 아니면은 뭐 어르신들이냐 아니면 뭐 청소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트렌드하게 이게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타이밍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백날 만들었는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갑자기 뭐 명절이야 그쵸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그러니까 잘 만든 상세 페이지를 좀 어떻게 찾아요, 좀? 이게 좀 어떻게 선별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 네. 리뷰! 리뷰?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클릭률이나 리뷰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아, 리뷰 많은 순으로 정리를 하나요, 그럼?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는 MD가 정말 잘 알거든요, 기똥차게.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벤치마킹 할 곳을 미리 정해놔요. 난 살림, 리빙, 육아템 하면은 살림에서는 어느 채널, 육아에서는 어느 채널 이렇게 해서 딱 정해놓고서는 몇 시가 그 회사마다 골든타임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그 플랫폼은 몇 시에 올라가면 아 여기 매출 좋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그 상세 페이지를 좀 봐요. 아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걸 풀었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네. 리뷰가 이렇게 많네. 그걸로 보는 거죠. 상세 페이지하고 리뷰하고 매치시켜서 보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어떤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실제 받았을 때 요만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과장된 거죠. 네. 네. 그런 것도 보고 배우죠. 아 이렇게 하면 그만은, 좀 풍성하게 나오네. 그래서 나도 이제 이런 거 풍성하게 이렇게 찍어야지. 그렇게 배워요. 아 계속 남의 걸 잘 봐야겠네요. 네. 계속. 카피를 다 하지 마시고 네. 벤치마킹.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 이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이제 이게 어쨌건 디자인이잖아요. 그 이제 뭐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툴 같은 거를 잘 다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툴을 다루는 능력과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드는 게 비례하는 건지 이런 거 설명해 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에서는 네. 디자이너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 분이 촬영도 해주시고 뭐 이런 세팅 구성 이런 거 다 하시고 근데 저희도 합의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기획 MD가 이런 컨셉으로 해주세요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디자이너 분들이 그런 소품을 다 준비를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크리스마스 아이들 선물할 때 그냥 장난감만 딱 하지 말고 크리스마스 소품들을 같이 해서 같이 찍으면 더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전문 포토샵이에요. 포토샵을 할 줄 알아요. 근데 만약에 1인 회사, 나는 포토샵을 다룰 줄 모른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소품을 좀 활용하셔라. 그리고 조명 같은 거 되게 좋은 거 많거든요. 네. 조명 같은 거 활용하고 어플 좋은 거 많잖아요. 어플로 필터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하시면 굳이 네. 포토샵 못해도 어플로 해도 되는데. 상세 페이지 이미지 찍을 때도 뭐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되나요? 상관없나요? 그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네. 그리고 제가 집에서 저희 딸이 촬영을 해올 경우가 있어요. 육아 때는. 네, 네, 네. 제 카메라 좋은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뚝딱.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하잖아 이러실 수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그런 리얼한 거 더 좋아하세요. 꾸미지 않는 거. 그 아무리 상품 기획을 잘하고 제한세 옵션을 매력적으로 설정해도 팔리지 않는 상품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제품들이 많은 편인가요? 네. 제가 100개를 네. 판매했다고 가정을 하면 네. 실패도 100개 했을걸요? 그럼 이런 상품들이 왜 어디가 문제인 거예요? 상품이 문제일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MD가 제대로 그거를 노출을 못했을 수도 있고 상품의 소구점을 제대로 못 전달했을 네. 수도 있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시장과 그 상품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님들이 많이 계신 곳에 제가 여자 화장품 팔면 안 맞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상품이 너무 좋은데 제가 이 상품을 여러 개 사서 할인 혜택을 더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구성도 잘 네.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살 거 두 개 산다. 네. 그렇게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MD의 역량이거든요. 네네네. 그냥 단일 옵션이라고 해요. 하나만 사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네. 하나 살 바에는 두 개, 세 개 사게 만드는 방법이 네. 있고 2+1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옵션을 그냥 네. 한 개, 두 개, 세 개 할 것이냐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옵션명을 말씀하신 대로 2+1 그럼 내가 왠지 이득. 그렇죠. 네. 하나 살 거 세 개 사게 만드는 할인율 딱 주고 네. 언니 여기서만 이 가격에 그러지 않을지언정 네.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까다로운 고객이 결국엔 충성고객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네. 실제 뭐 경험을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네. 뭐 얼마나 까다로웠어요? 눈물 나게. 정말요? 네. 눈물 쏙 빼지게 혼내시는 데도 있어요. 네네. 고객분이 혼내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의 고객이 네.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말을 다 주워 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객이 상품을 받았는데 뭐 패킹이 좀 안 이뻤다거나 네네. 좀 뜯어졌어요. 네. 그럼 그게 이제는 저희 거래처한테 CS로 인입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는 저희 거래처에서는 이렇게 배송이 됐다고 하니 뭐 다시 배송해달라고 네. 하거나 부드러운 경우는 이렇게 원만하게 되지만 강성일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팔라고 주는 거냐.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눈치가 있잖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바로 재배송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저희 뭐 회사에 있는 발주팀이라고 있어요. 그런 물류팀. 네네. 물류팀에 아 요런 제품 좀 신경 써서 뽁뽁이 좀 더 넣어주세요. 네네. 에어캡. 네네. 그러니까 한 말씀도 그냥 흘리지 않고 그렇게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제조사로부터 그렇게 올 때도 있어요. 네네. 그럼 동일하게 제조사에 전달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CS가 인입이 됐으니 네네. 좀 개선 좀 해주세요. 네네. 네, 그렇게 보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고객이 그 상품에 관심이 없으면 네. CS 안 남겨요. 그쵸, 안 사겠죠, 그냥? 네. 그쵸. 그리고 한번 사고 말겠죠. 근데 그 이제 뭐 블랙 컨슈머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사실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고객이 뭐 실수해서 했는지는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는 사실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억울한 경우 많죠? 어떤 경우들이냐, 억울한 경우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었어요. 네. 택배 기사님이 갖다 놓으셨대요. 네. 근데 못 받았대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사진 찍었어. 누가 사진 찍었다고요? 택배 기사님이 요즘 사진 찍잖아요.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놨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분실이 된 거예요. 누가 가져갔건 택배 기사님 찍고 가져갈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네. 확인할 수가 네, 확인할 수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제가 그 동네까지 가가지고 CCTV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제 무조건 그냥 다시 보내주는 건가요? 그랬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딴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안 받 못 받았다는데 뭐. 그랬어요. 이게 회사마다 달라요. 뭐 다른 회사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고객 베이스, 고객 목소리 베이스가 좀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고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데는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택배사에서 그거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택배사랑 거의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럼 이제 배송 기사님이 사진을 못 찍었다. 그럼 배송 기사님이 물어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회사에서 물건 다시 보내고 배송 기사한테 돈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배송 그렇게 이제 물류랑 이렇게 하는 거죠 계약이. 그렇게 다들 아마 계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비싸도 구매하는 상품들은 왜 이걸 구매하는 거죠 비싼데? 상품의 가치 전달이 제대로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 때 이제 참치 대첩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새로 런칭을 해가지고 판매를 한 적이 있는데 명절에 이제는 참치회를 판다는 게 가능할까요? 참치회? 되게 생소하시죠? 아, 뭐 팔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먹으니까. 이제 되게 명절 상품 하면은 뭐 건강식품, 보조식품이라던가 떡 이런 거 선물하죠. 한가.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저희 회사가 좀 큰 도전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참치를 팔겠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런 큰 회사가 홈쇼핑에서 완판을 했었거든요. 오, 예.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오. 퀄리티가 있었고 좋은 퀄리티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명절 때는 한우 세트, 육회 이런 게 잘 나가요. 잘 나가죠. 잘 돼지고기 나가죠. 갈비 세트. 그러니까 네. 오. 참치도 되겠는데? 오, 참치 시장이다. 해보자. 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참치 통조림 많이 사가잖아요, 또. 통조림 선물로. 많이 사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어쨌든 막 첫 시도하고서는 이제 그 브랜드는 없어졌어요. 왜? 안 맞죠, 금액이. 러시아가 싸워가지고. 아. 전쟁을. 아, 세계적인 변수 때문에 국제 정세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긴 한데 뭐 판매량도 좀 이렇게 기대에 못 미쳤을 수도 있고 한데 저는 되게 큰 도전이었고 네. 그러니까 회사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 그런 도전을 통해서 아 이게 상품이 판매가 되네. 그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 되게 재밌었겠다.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 가가지고 이제 촬영하고 같이 막 이렇게 셰프가 쓰는 거 보고 막 상품 설명 듣고 데코레이션 하는 거 보면은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를 이렇게 알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왜 아까 초반에도 영어 하시지 왜 이거 하냐고 그러잖아요. 제가 평생에 하지 못했던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무조건 완판되는 상품들이 가진 비밀을 그럼 뭔가요, 그건?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이용 가치가 제대로 전달이 되면 되는데 이런 거 있죠. 나 지금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인데 네. 읽어라랑 네. 어머 나 이거 반드시 사야 돼. 지금 안 사면 후회해. 이렇게 좀 사용 가치, 이용 가치를 제대로 전달을 해주면은 완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후회하십니다. 이런 느낌이 나게 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작가님 이제 MD로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수없이 많은 물건들도 팔아보시고 선정하고 수없이 많은 고객들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MD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 언제예요? MD로서 가장 리뷰? 리뷰를 봤을 때? 리뷰 어떤 리뷰에 좀 이게 두 가지인데요. 네네. 소비자가 리뷰를 남겼을 때 감동을 받고. 네네. 아 내가 제대로 된 거 가져왔구나. 우리 고객 만족하시는구나. 네네. 좋다. 네네. 이거가 있고 두 번째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거래처가 만족했을 때. 저 사람이 주는 거는 좋아. 그러니까 이럴 때가 가장 감사했어요. MD님 저 이런 제품 찾고 있어요. 이런 제품 좀 찾아주세요. 그럼 내가 저분한테 믿음을 드렸구나. 신뢰가 됐구나. 우리 네. 관계가 형성이 됐다. 이럴 때가 네.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체로 또 하시는군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기록도 남기고 싶기도 했지만은 네.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게 매출 0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월 매출 2억까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는 누군가가 계속 동기부여 해주고 그런 사례들을 계속 공유를 해드리면 네. 조금 이렇게 좌절되어 있거나 막 희망이 안 보여 어려워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나도 했는데 왜 못하세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퇴사를 했고 다시 시작을 하지만 출근할 때 차에서 음악만 들거든요. 네. 예전에는 동기부여 영상을 봤어요. 근데 회사 다닐 때는 네. 왜냐면 내가 더 발전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은 생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가서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기 전에는 제 마음을 이제 힐링시키고 이런 과정 똑같이 그래서 힘내시라고 좀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아 오늘 말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월 매출 2억을 올리는 워킹맘의 세일즈 비밀의 저자 이현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